이 책을 읽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대한민국에서 집을 산다면 반드시 이 책을 거쳐야 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좀 어떤 부분을, 어떤 메시지를 독자분들이 명심하면 좋을지 몇 가지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라면 그 책을 전체 요약하라는 말씀이시라 좀 큽니다만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걸 거예요. 이 제목은 물론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출판사가 붙인 거고 이 제목 덕에 잘 팔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책의 제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디서는 살면 안 되는가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는 게 고대 인도 철학에 보면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진리일 거다가 아니라 요건 아니다라고 빼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최소 공약수가 나오면 요거는 진리에 가까운 거다. 요거를 이제 부동산이나 도시에 적용하시면 여기는 최소한 빼자. 빼고 나면 요 정도는 나머지는 살수 있다. 그거를 짚어드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부동산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쪽 분들하고 말씀도 나눠보고 책도 보다 보면 크게 세 분야로 이 부동산이라는 담론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법률, 각종 뭐 세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하나는 토목인데 저는 원래 인문학 중에서도 전쟁사 쪽을 하던 사람이라 안보 문제라든지 국제정세 이런 걸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그냥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춘단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덧붙여 드려서 예를 들어서 왜 똑같이 일기 신도시인데 일산과 분당은 가격 차가 두 배나 나는가? 그런 문제는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존의 부동산 담론의 세 가지 경제, 법률, 토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생각해요. 이런 건안 보죠. 안보 문제인 거죠. 제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각종 계속 청취도 합니다만 SNS라든지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분양을 받았을 시점에 일산은 북한에 가까워서 가장 먼 데로 집었더라고. 근데 그게 운 좋게 분당이었고, 그게 지금 그 부모님들의 인생을 바꿔놨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에서 남북화의 분위기가 나올 때에는 파주라든지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는 단순하게 정치인 정치고 돈은 돈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결합해서 읽어야지. 보이는 게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번에 오늘 핵심이 되는 책에 두 번째 책을 준비한다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목이 좀 쉬었습니다만, 특히 경상도권이나 전라남도권의 공업지대들이 왜 그쪽의 공장들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영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런 기존의 부동산 담론에다가 안보 문제를 붙이는 것이 이해하기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너무 낯설어하셔가지고 저는 거꾸로 놀랐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 수도권에 집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공항 옮기고 아파트 지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아파트 값을 위해서 안보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안보를 위해서 아파트를 희생하는. 그거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다, 전 세계. 그또 하나는 저도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거였는데 여러분이 모르셔서 놀랐습니다만 세종시는 단순하게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 때 북한하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전제로 DMZ에서 평양보다 먼 거리에 잡은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균형 발전이니 이런 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박정희 정권 대통령의 담화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때 이제 북한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서울을 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건 지금도 강남의 미래와 세종시의 미래를 이해할 때 핵심적입니다. 서울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종 요즘 좀 강조를 합니다만, 그럼 사람들이 이제 강남은 끝났다. 세종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상은 박 대통령이 했던 건데 암살당했죠. 그 뒤에 무산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부활한 거라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종은 강남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남 불패가 될 거라 생각을 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고 군사는 군사고 나라 관계없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신문 볼때 경제도 보고 세계도 보고 정치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이번 책의 핵심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에 안보가 먼저 있는 거군요. 안보가 먼저 있죠. 생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놀랐던 게 성남비행장, 성남의 서울공항, 그리고 수원비행장에 보다 보면 온갖 루머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수원비행장은
경기도 화성으로 옮겨간다. 는 전제로 이미 수원 씨가 개발 계획을 만들었고, 이제 기업부동산들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 수용되지 않는 주변 옆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한자식으로 말하면 옥상옥이라고. 그러니까 가상의 가상을 하고 있는 거죠. 수원 비행장에 옮겨간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성 갈 줄 알았는데, 화성 시가 결국 막아냈어요. 그래서 현재 경기남부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와 국방부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원공항은 그 사이에 상당히 오래 있을 겁니다. 이게 있는 거는 수원이 미워가지고 국방부가 수원의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북한이 만약에 연평도를 공격하면 가장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남쪽이 수원이거든요. 지금도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수원 경기 남부 지역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공항 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상정이 되지 않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나 법률이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너무 쉽게 보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네.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안 놀라시지 않나요? 제가 이 말을 몇 달 들여서 안보와 전쟁이 이렇게 도시 발전과 엮여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부동산 책들 보면 그런 거 하나도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쟁이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적 영역이라 정치 영역, 사회과학 이 부동산을 이뤘던 기존 영역하고 겹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놓치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한국은 북한을 너무 북한이라는 집단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한 거죠. 머리 위에 얹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네. 저는 이제 동아시아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동아시아학을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란 국가의 구조가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미사일 예를 전쟁 기술이 발달하면 그만큼 빼고 그래서 창원이 발달한 거고 창원에 왜 공장이 맞느냐, 그쪽에 핵무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었어요. 그건 박정희 말기 때. 이건 북한이 당시 기술로서 공격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근데 이제는 북한이 남한과 재래무기 경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면 오히려 한반도 전체가 평등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남부지방에 몰렸던 각종 기관시설 등이 투자가 다시 올라오는. 요즘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용인이라든지 파주의 LG라든지 반도체들이 올라오는 게 전 단순하게 수도권 집중 현상만이라 보진 않습니다. 그동안 남부지방에 기형적으로 개발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풀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남부지방 분들하고 지난주에도 두 번 정도 대구하고 순천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끝났다. 남해안 특수화 끝났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구책을 다시 모색하셔야 된다. 야, 그렇구나. 이게 되게 지정학적인 논리랑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다음 주로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정학자들을 보면 이제 국가로 논할 때 네. 그 일본이 앞으로 뭐 부상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앞으로 부상은 아니고 늘 부상이 있었죠. 늘 부상이 G7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기저에는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작은 지정학의 논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제 책에 소개를 했고 아마 파일을 요청하시면 드릴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 네. 인구 재배치 논의가 70년대부터 있었어요. 네.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인구를 내려보낼 것인가.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동남권이라고.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담아놨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아마도 네. 책 앞부분에 좀 약간 지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넘겨버리시는데 이런 얘기를 이해하고 네. 땅을 보셔야 기존의 경기도청이라든지 국토부도 말하지 않는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네. 뭐 노무현 대통령도 세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걸 부활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리더십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염두를 뒀던 게 노무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세종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했던 세종시하고는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박 대통령의 세종시는 도시만 존재하는 임시행정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이 탄생한 세종시는 가장 최근에 탄생한 도농복합도시예요. 네. 도농복합도시라는 거는 아시나요 혹시? 도시와 농... 농촌이 네. 한 도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반도체 공장 세우기로 한 용인 네, 처인구 예, 처인구 거기가 거기는 농촌이에요. 똑같은 용인이라 그래도 기흥과 수지는 맞아요.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 용인 같은 경우는 택시비가 비싼 이유가 도농관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런 도시가 세종이에요, 지금. 원래 구상하고 다릅니다. 네. 근데 그거는 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인 거고, 그간의 정세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좀 도시계 기본 계획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볼 때 그대로 실현된다 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런 연습 문제로 제가 드렸던 거예요. 네. 이걸 변화 과정을 보고 이 정치적 싸움과 지역과의 갈등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다. 공무원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가 하나. 또 하나는 혁신도시죠. 혁신도시 혹시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원주라든지. 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좋든 나쁘든 뿌려놓은 시인데 네. 그건 아마 한국의 21세기 중반을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 가보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가봤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원도심하고 붙어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주나 예를 들어서 음성 진천이라든지 완전히 엉뚱한 데 갖다 놨어요. 그 두 군이나 시의 중간 지점에. 그러면서 각각 원도심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아마 기존에 두 지역이 있고 중간에 만들어졌다면 두 지역의 원래 중심이 쇠퇴해버리고 여기 중심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대규모 광역화, 통합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일 겁니다. 아, 그래요? 한번 받은 공공기관을 그 지자체들이 도로 서울로 보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던데, 세종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서울로. 그 기관들이. 또는 지방으로 갔던,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시 서울로 가지 않겠냐? 안 될 겁니다. 아. 그거는 지방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뿌려진 시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 역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나주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공실도 많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네. 그게 다 해소가 되고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좋아진다라는 거는 참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도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주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다가 가신 분들 얘기입니다. 네. 여전히 포기를 못하고 계신다고. 어떤 포기? 그, 거기에 정착한다는 거를 여전히 못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이제 가족은 서울 경기권에 두고 드나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성업 번성하는 업태가 있대요. 음악학원들. 성인형 음악학원들.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네. 그 중에. 네. 그래서 뭔가 밴드가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한테 기회인 거고, 그게 그리고 전남과 광주의 연합인데, 사실 나주 땅에 있거든요. 전라남도 땅에. 그래서 나주는 원래 중심이 두 개였습니다. 나주 읍이 있고 영산포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일자대 신도시. 이 둘 다 지금 작아지고 전부 인구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나주시 혁신도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재편되고 있고 이게 전라도 전체의 이제 인구 중심 바꿔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진다는 것이 전 좋아진다는 말을 못 쓰겠어요. 바뀌고 있다는 거죠. 중심 축이. 네. 이게 나주 원래 중심지였던 나주읍이나 영산포보다는 광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광주와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가 티격되고 그 나주 혁신도시 가지고도 말이 많거든요.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서로 약속을 누가 어겼네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지자체가 한 덩어리에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라남도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죠 계속. 그런 변화의 단초들을 제공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되고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겁니다. 전 반드시 뭐 서울 경기권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지자체에 가보면 그 또 각각의 현실들이 있고 다들 필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그러니까 막 요즘에 인구 문제 얘기 나오면서 네. 막 지방은 거의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향후에 부동산에서 막 그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다르죠.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만 해도. 저는 경제 쪽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서울 집값이 어떻다는 말은 참 무의미한 말이다. 결국은 여러분의 염두에 있는 거는 강남 3구 또는 4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 얘기 아니냐. 맞아요. 저기 좀 흔히 자주 비유를 드는 강북구나 노원구 은평구는 별로 여러분의 염두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다른 서울 지역들은 싼 곳도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서울 집값 올랐다고 말하는 거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 비트겐슈타인 철학자 책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커지고 있는 지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사하면서 확인한 것들은 원주나 익산, 순천 등 여기는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아, 그래요. 새로운 거점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익산하고 원주가 네.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이 각각 새로운 중심들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기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처럼 서울 돈주들이 원정 투자가자 그건 아니고 그건 지자체 그 지역 내에서
확고한 중심으로서 새로운 중심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꼭 투자라기보다는 그 지자체 내에서의 실거주를 위주로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있다라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익산으로 이사 가시는 주변의 분들 계세요. 편하잖아요. 교육도 좋고. 교육도 좋고, 네. 한적해요, 도시가. 아. 그러면서도 서울에서 한 시간.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시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 제가 이번 책에 앞서서 냈던 책이 답사책이지만, 대서울의 길이라는 책인데, 도시를 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도시에서 서울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사당역 가는 거하고 노원구 가는 거는 서로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라는 거라. 익산에서 KTX 타고 서울역이나 용산역 주변으로 활동하시기에는 한 시간 거리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편한 거다. 근데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SRT가 중요한 거고. 그래도 또 새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익산 살자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익산에서도 KTX역 주변.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 좋은 거죠. 제가 들은 사례로는 광주에서 KTX로 서울 출퇴근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광주는 저 첨단 쪽이라고 상무지구라든지 신도시구가 있거든요. 상무지구, 네. 그쪽에 살면 차로 와서 광주 송정에 차 놓고 KTX로 한 시간 좀 더 걸려서 네. 서울 여의도 그쪽에 서울역 근처에서 근무하시고 출퇴근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아, 상무대 얘기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군 훈련 받았거든요. 아, 이제는 KTX 타고 네. 예전에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네. 극단적 사례도 봐가지고 저 심지어는 요즘 재택근무도 활발해지니까 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하고 제주도에서 출퇴근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평창이라든지 네. 아, 주 3일만 주 3일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책들을 저는 뭐 전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릅니다 사십시오는 저는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힘을 기르시라는 거고 모두에게 좋다라는 건 없는 개념이다. 나한테는 이게 좋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산 좋아하고 스키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부에다가 KTX 경강선 있거든요. 거기 집 사시고 사시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관광지로서 부각되고 있어서 값도 오를 수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면 행복하느냐. 강남 아니고도 오를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이고 강남 저는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살기 좀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 바로 지난해 물넘쳤잖아요. 저는 그거를 10년 한 번 봤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 있으시면은 여기는 투자만 하시고 사는 건 딴 데 사십시오. 사실은 여기부터 좋은 데 많아요. 저 요즘에 고향 살고 있는데 고향 너무 좋아요. 아 그러세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는 전세라서 뭐 제 땅 홍보 이런 거 전혀 아닌데 저는 이번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고향 파주예요. 네. 정말 좋은 땅이었고 여러 의미로 풍족한 땅인데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버려진 땅이라 작정구역으로 그래서 개발 압력도 없고 여러 우리 서울이나 여기 남부지역 살면은 늘 재건축 조합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건물 같은 층에도 재건축 조합이 있어 보이는데 있어요. 맞아요. 내가 동의를 안 해도 개발한다고 밀려나야 되잖아요. 한국의 법이 이상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대규모 개발 압력이 없는 거예요. 군사지역 군부대 밀어내고 아파트 못 짓잖아요. 최전선이 운정신 도시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내 집에 내가 살고 싶은 마음 살 수 있다. 네.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고향 파주를 좋아했는데 우연찮게 이번에 살게 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서울 오기도 좋고 여기도 지금 3호선 타고 쭉 내려오니까 네. 금방이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 안보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 지정학 그런 게 되게 좀 흥미로운데 그게 지금도 좀 도시 개발을 할 때 많이 약해진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약해졌죠. 아 약해진 걸로 봐야 돼요. 그 예전처럼 압도적이진 않은데 그게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져서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핵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모두에게 평등해졌다. 평등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냉전. 당장 오늘 어제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은 러시아에 갔고 G7에 이번 초대하는 주빈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갔죠. 네. 이건 신냉전의 풍경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미군이 용산에서 평택과 대구 쪽으로 옮긴 거고 그러면서 사드라는 게 탄생한 거죠. 네. 사드의 범위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서울은 없습니다. 네. 서울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면 일단 3분의 1을 죽고 시작합니다. 그건 뭐 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와 있는 외교관들로 편하게 산다더라고요. 포기하고 그냥. 전쟁하면 일단 우리 죽는다. 네, 아이고, 서울 사람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저 그 노원에서 저 예비군 다닐 때 그랬어요. 그 훈련장 가면은 서울은 최전방이다. 서울 최전방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을 버린 거고 평택 정도까지가 최대 방어 범위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서울을 포기하고 여기를 지킨 다음에 이것까지 중국이라든지 북한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전략인 거죠. 이런 속에서 장기적으로 틀이 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게 여러분한테 기존의 국경선이랄까요? 분쟁지역이라고 그러면 주로 북쪽이었죠. 강원도와 경기죠. 예. 북부. 근데 앞으로 서해안이 많이 다시 긴장이 높아질 거예요. 서해안이요? 바로 중국하고 되고 있잖아요. 한국과 중국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시는데 네.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신념의 문제입니다. 저는 신념으로서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서방에 속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구조는 점점 약화될 것으로 보고 이 얘기는 제가 2015년에 낸 책 동아시아 해양대륙 맞서다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2014년에 썼던 주간조선의 컬럼을 묶은 책인데 이미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한반도는 북한이 핵을 가지면서 안정됐습니다. 전쟁사에서 평화와 안정은 다른 거예요. 평화롭지 않은데 안정적이에요. 아무도 그걸 못 깨지 못해요. 구조를. 그리고 아마 오히려 단계적인 위기는 남중국해서 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보고 동아시아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업체가 중국에 있고 또는 중국과 거래를 하니까 싫어 안 돼 하시면 하신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들도 기본적으로 다 점점 디커플링하고 있는 거고 롯데 같은 경우도 그 한한령이라는 핑계를 대고 기업 철수를 했죠. 아, 그 핑계인가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한령 때문에 철수했느냐 한한령을 기화로 철수했느냐의 차이 뉘앙스 차이인데 네. 후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좀 알고 계시잖아요.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더 박쥐를 하면은 아마 더 이상 이제 미국에 가지고 있는 안보 정보가 한국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건 한국이란 국가의 존립에 걸린 문제라 저는 물론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한테는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내가 아파트 값 유지되고 장사할 수 있으면 된다는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대로 자유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중국이란 국가 또는 북한이란 국가체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서방에 속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속에서 이 구조를 봤을 때에는 이제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 영해로서 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은 다시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60년대에는 그쪽에 긴장이 컸었습니다. 원래 인천이라든지 충남 태안반도 이쪽 이런 데들이 군사지역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중국과 미국이 대탕트라고 해서 국교를 맺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완화됐던 게 지금 상황입니다. 원래 이렇게 중국하고 사이좋게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강화될 상황이 놓여있고 그러면서 서해안권 도시들이 말하고 있는 환황해 시대, 네. 서해안 시대라는 건 저는 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금을 가지고 그런 비전들이 제시됐을 때 투자를 하냐 안 하냐에 관계된 문제예요. 저는 저 같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책 읽으실 때 네. 하여튼 여기는 피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경제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긴 참 그렇고 책에서 최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다 거론하면서 말씀드려놨습니다. 그게 또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있죠. 무슨 지역 총연합회가 만약에 소송 걸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요. 아마 감당 못하실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쪽에 피해 대책위원회라든지 그 충분히 활동하는 지역만 충분히 주석을 달아가면서 책을 썼어요. 제가 뭐 짐작으로 누카더라 가지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지역은 언급되시나요? 좋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보나 동아시아 이런 흐름들을 잘 모르면 보통 그냥 생각하는 게 강남, 용산, 여의도잖아요. 그럼 뭐 망하지 않겠죠. 네. 거기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뭐 세종 이런 정도를 좀 생각하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종도 좋습니다만 세종이 누구한테 좋냐의 문제입니다. 네. 누구한테 좋을 것 같습니까? 세종이요? 네. 공무원이신 분. 그렇죠. 네. 자영업자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란 말이 불가능하다는 게 제 책의 핵심이에요. 그게 인문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내잖아요. 이런 집단. 저는 인문학의 베이스로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게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거를 집단을 묶어가지고 무슨 세대라든지 무슨 세대는 뭘 좋아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나는 나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는가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배치해서 나는 이걸 안 좋아하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지역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강남은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나는 정말 좋다. 근데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다. 아. 근데 만약에 투자를 못하고 여기 사면은 떨어질 게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 너무 좋아. 그러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섬세하게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이번 책의 메시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투자와 사는 것을 분리해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강동구 같은 서울 강동구. 어, 강동구. 거기는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도 있고 해가지고 꽤 자연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도 요즘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좋잖아요. 교육도 좋고. 근데 교육을 평생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육으로 좋다고 하는 거는 거의 평생 안 살겠다는 얘기로 좀 보여요. 자기 자녀 교육 빌어봤자 10년 정도잖아요. 네. 대학은 딴 데 갈 거고. 근데 결국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내놓고 굴리겠다는 건데 저는 별로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실거주자를 목적으로 쓴 책이라 기본적으로는. 물론 투자에로서도 예를 들어 서해안지대는 좀 신중하시라 그러는 건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으로 실거주라. 네. 저는 학군 따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 대상자들 의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대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권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그닥 좋진 않죠. 뭐 하남 요즘에 8호선 뚫리고 해가지고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좀 과대평가된 게 있습니다. 거기는 8호선이 뚫려도 서울로 출퇴근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 좋습니다. 하남, 광주, 남양주 쪽 활동하는 분들에게 참 좋은 곳이라 그래서 다른 거고 그리고 저건 좀 교통이 좋아지고 있는 게 있고 한강 석류에 가까운데 거기 참 뷰가 좋아요 전반적으로 공기도 맑고 그래서 비교적 깨끗한 아파트 그리고 금방이라도 나가면은 자연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 또는 저는 서울 중심부에 사시다가 동부 지역 또는 경기도 동부나 강원도까지 간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인생이 풀려놓아진다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평창 가고 싶다고 할 때 서울에서는 서울 빠져나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동부 지역만에서 살고 있어도 훨씬 그 텀이 없는 거예요 벽이 그렇게 결국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냐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그쪽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다나 큰 강을 좋아해서 산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서쪽이 좋아요. 그래서 고향 파주 좋아하고 김포 좋아하는 거고. 물론 더 내려가면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중국발 공예도 있고 그 반월공단의 공예도 있고 해가지고 전 예를 들어서 송도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고평가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요. 인천 토박이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좀 입장이 다릅니다. 최고잖아요. 송도가. 강남이잖아요. 근데 토박이분들은 송도 안 가시더라고요. 또. 아, 또 그래요? 그 중국발 미세먼지와 반월공단, 안산 시흥 쪽의 미세먼지와 동시에 만나는 아주 따끈따끈한 곳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인천 분도 주안 사시는데 좀 안쪽이거든요. 송도는 약간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거기 창문 못 연다고. 아 그렇군요. 그 좀 다른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안 살 거고 거기 집만 구입만 해놓고 전세만 돌릴 거다. 그러면 투자주 좋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부동산 재테크 방송들 들으면은 이게 집값 많이 오르고 뭔가 이렇게 막 모든 게 집중되고 일자리 중심으로 보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이 강한데 사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분명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부동산도 결국은 사회과학이라서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집단으로 봅니다. 통계를 내고 그 학문의 방법론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와. 저는 이제 거기서 빠진 것들을 추스려야 이게 이제 선진국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제 유학도 일본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유럽, 미국, 일본 쪽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이제 아파트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한다고 알고 있어요. 크게 뭐 여기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도쿄라도 떨어지지 않는 도쿄가 있는 거고 떨어지고 팍팍 떨어지는 도쿄 이제 살아봐서 아는데 떨어진 도쿄가 있고 그 타마뉴타운 한국 일기 신도시의 모델이 된 타마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도쿄예요? 도쿄예요. 도쿄와 사이타마 쪽에 또는 가나자와라든지 걸쳐 있는 데인데 이쪽은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절반이 공실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살아봤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도쿄는 이렇다. 근데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 약간 일본 부동산 투자가 유행인 것 같던데 잘 보셔야 됩니다. 도쿄 넓습니다. 도쿄는 어촌도 있어요.
저 태평양 섬까지 가 도쿄예요. 네. 그럼 이건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한 책을 쓸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도쿄도 이렇다, 서울이 이렇다는 말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쪼개야 된다. 쪼개야 된다.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은 이렇다는 말이 불가능한 거고, 서초구 다르고 강남구 다르고 송파구 달라요. 맞아요. 강남구도 동마다 다르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논현동도 평지 지역이고 계곡이어서 물렁치는 논현이 있고 언덕인 논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서로 다릅니다. 입장. 잠실도 빌라 있는 곳하고 다르고, 아파트 있는 곳 다르고, 네. 그 이제 물렁치는 방식도 다른 거고 기름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한국이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강남 개발 초기의 상황인데 보다 보면 이미 그때부터 돈 있는 분들이 강남 내려와가지고는 영동에 현재 안 가보고 지적도만 펼쳐놓고 이거 사고 다음날 팔고 이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아. 땅을 안 보는 게 이게 습관이 됐고 그게 마치 전문 투자가인 것처럼. 근데 저는 결국은 전 고건총리도 말 똑같은 말을 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좋은 땅이 나왔는데 특별히 먼저 전화드린다고 하는 거에 속지 않을 수 있다. 한 번만 가보면 대충 보여요, 그림이. 근데 안 가보고 지금 영동 개발 초기 땐 것처럼 하시는데 이제 그 시절은 끝났다. 이제 한국은 서부시대가 아니다. 좀 꼼꼼히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부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또 어떤 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어디 시대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성숙기죠. 이제는 신도시 개발한다 그래도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체로. 네. 그리고 예측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 2년 전쯤인가요? LH 직원들 투기장으로 유명했던 시흥광명. 거기는 답사하면서도 늘 느꼈던 게 이 좋은 땅, 이 서울에 가까운 땅이 왜 개발이 안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책에 적어놨습니다만 모종의 이유 때문에 거기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3기 신도시를 조그맣게 개발한다고 하는데 크게 되지 못할 거예요. 그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모르고 여기 땅이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샀을까? 이 바보들 하면서 투자하면은 속는 겁니다. 그 동네 농부들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이미 몇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다. 다들 10년, 20년 버티다가 떨어져 나가더라. 그러나 떨어져 나갈 만한 그쪽에 부동산의 원리를 넘어가는 공업적 안보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것을 보실 힘을 기르시라는 게 제 책의 핵심인 거예요. 그 한 가지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그 분당 있잖아요. 분당 재건축. 그래서 막 지금 용적률 500% 막 풀어준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한 거는 맞나요? 실현 가능하죠. 수원 서쪽 이미 499% 나왔죠. 그 부동산 업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닭장에 사냐 그러는데 그렇죠. 잘 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500%를 만들어서 닭장에 살든 어디 살든 토끼장에 살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왜 누가 알아지래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그걸 통제하냐는 게 좀 불만이에요. 풀어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으면 안 가겠죠. 그걸 왜 알아서 걱정을 해요? 지금 다 들어가 살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화서 쪽에 요즘 인기 좋은데 거기. 아, 그래요. 겉보기엔 사람들이 뭐라 뭐라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고. 저는 한국의 용적률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 생각해요. 좀 잠실도 그렇고 자본주의 원리에서 짓겠다면 지어야죠. 해서 만약에 환경이 나빠지면 알아서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시장 원리를 따라야지. 왜 자꾸 정부가 그렇구나. 개입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씀드리면 이 정책 이반자들이 다 강남 사셔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강남 지역이 쾌적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분당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초과 이익은 언제나 환수는 해야죠. 저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을 만들자는 얘기를 한 것이고 뭐 사회적 격리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인구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계급 소셜 믹싱을 하는 게 한국의 힘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뭐 싸우든 같이 살든 그거는 그 뒤에 문제고 그리고 분당은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1기 신도시잖아요.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닷물에 썼었어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소금이거든요. 그 철근 부식됩니다. 그래서 책에 적었습니다만 분당 입주 시범단지 입주 첫날에 가스 누출돼서 일가족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미 부실공사로 시작했었어요. 평촌도 지난해인가 광주에서 아파트 베란다 무너졌잖아요. 양생 급하게 하다가 똑같은 일이 평촌에서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부실이었어요. 지금 요즘에 아파트들 잘 못 짓고 난리잖아요. 그 코로나19에다가 그 뭐 화물연대 파업에 그런 것들이 자재난, 세계적 자재난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라 저는 1기 신도시 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들은 빨리 그리고 노원 신시가지나 목동도 포함해서 내진 설계도 좀 부실하고 네. 개발해야 됩니다 봅니다. 근데 이익에 대한 환수는 잘해야죠. 아유 그렇군요. 그 아까 이거 조금 아까 인문학자로서 부동산을 보신다고 해서 근데 이건 좀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렇게 건물을 너무 높이면 네. 암막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집안에 햇빛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층은 그런 건 크게 뭐 상관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냥 개인에게 맞출 그냥 개인의 선택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대도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대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친환경적이라는 게 에드워드 글레이저 선생이 쓴 도시 심리에서의 얘기인 거죠. 너무 지나치게 일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엄격하다 생각해요. 아. 싫으면 안 살면 되는 겁니다. 안 살면 그럼 대신에 올리고 하나하나로 올려야죠. 아 그렇군요.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 기본적으로 진짜. 자본주의자로서 너무 한국 사회의 법적 규제들이 너무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강남에 계신 부자분들이 자신의 그런 영역을 좀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런 것 같다는 느낌에서 들기도 하네요. 진짜 그런 거를 이제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부티크 도시화라고.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싸게 들어왔는데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막을 쳐버리는. 아. 그 서울 4대문 안이 그렇고 강남이 그래요. 아. 너무 아름답게 지키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강남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봅니다. 여긴 더 올려서 더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준 농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10몇 층짜리로. 와, 근데 오늘 진짜 박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그 예를 들면 잠실의 그 엘리트 같은 것도 다음 재건축 때 이 답 없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는 깔끔한데요. 그냥 올리면 끝인데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잠실도 살아봤는데 네. 거기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 원래 한강이었잖아요. 한강이고 모래 버린 거를 메워서 만든 거라 집안은 튼튼하게 빔은 받고 잘 해야죠. 그렇구나. 그거를 잘하는 곳도 있고 잘 못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도 책에서 드렸습니다만 천차만별입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연약 집안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해 보시면 많은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모든 건설업체들이 양심적으로 잘했을 거라 생각은 버리십시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남은 전혀 100년 전부터 정해져있던 부촌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람 살기 참 어려운 곳이라서 네. 그래서 대규모 개발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거기 정도일 겁니다. 이태원 정도. 네. 이태원은 그렇죠. 일제 초기 때 일본인들이 별장지대로 만든 지금으로 말하면 용인의 예를 들어 용인의 전원주택 단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만든 데가 이태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괜찮죠. 지금 그 대저택들의 구획이 기본적으로 1920년대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뭐 100년 전부터 이랬고, 뭐 심지어 고려시대 때 어땠고, 저는 별로 그런 거는 믿지 않고, 네.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역사가 기본적으로 이어온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단절이 존재한다 생각해요. 한반도에서 단절의 시기는 개항 때입니다. 그때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건 저는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개항이 되면서 각각의 백성들이 저 같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국가의 압력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기업가도 탄생하고 이제 조선 정부와 일본 총독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런 그때부터 만들어진 계획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만들어진 몇몇 지역은 지금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거 부자 동네 얘기였고 하나는 그때 벌어졌던 일들은 지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 홍수 얘기였던 거죠. 네. 25년도 을충년 대홍수 때 물에 잠겼던 강남 지역이 요 옆동 지금 옆에 지난해 잠겼고 그래서 어떤 건물주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맞아요. 몇천만 원 가지고 막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건물주들은 그런 거 안 했다가 네. 고급차 다 날려버리고 맞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니까 난 몰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그러네요.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 드릴게. 네? 그 박사님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저출산 저성장 이런 게 되면 일본형처럼 될 수 있다. 네. 일본 부동산 장기 침체 뭐 이런 느낌으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과 일본은 구조가 많이 다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오.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는 해방 후에도 한동안 일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IMF 때 근본적으로 바뀌었죠. 예. 특히 상업 측면에서. 전 그때 이후로 한국과 일본은 다른 길을 가게 시작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본은 행정이 강한 나라입니다. 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일본은 전 특히 이민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인 문제. 일본이 만약에 외국인을 막겠다 그러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못 막습니다.
한국은 자고로 행정이 약한 나라로 좀 유명한 나라라 국가의 정책이 있으면 백성에게 대책이 있다고 이미 지방은 외국인 없이는 안 돌아가는 국가가 돼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대도시 사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이미 한국은 다인종 국가예요. 다인종 국가가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이 혼종성이 한국을 일본과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농촌 인삼 같은 거 할 때 외국인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깻잎이죠. 아, 깻잎. 그 요즘에 외국 분들이 장기로 오는 분도 계시고 계절제도 있어요. 네. 몇 달 동안. 그런 분들이 알맞도록 농촌에서 주로 기르는 식물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와. 그 대표적인 게 깻잎이에요. 와. 그 4월에서 8월, 9월까지 딱 왔다 갈 때 가장 알맞게 자라는 게 깻잎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맞춰가지고 한국에 먹는 밥상에서 나오는 식품이 달라져요. 이미 한국은 그런 나라고. 그리고 저 이제 자주 드는 비유인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3대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이장, 청년회장, 부녀회장이라고. 그중에 부녀회장 중에 많은 부분들은 베트남 분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들은 다 군대 갔다 왔어요. 이미 대통령 선거 출마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됐어요. 한국은 이미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하고 마찬가지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건 부동산이 계속해서 네. 좀 우상향을 하면서 네.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본도 부동산이 다 달랐어요. 아. 저 유학했을 때가 한참 버블 깨진 상황이었는데 아. 안 가보니까 이게 그냥 네. 통으로 그냥 그러니까. 일본 어떻다란 말이 참 무의미한 말인 겁니다. 아. 어떻게 1억 2천만의 상황이 똑같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살았던 타만 유타원의 끄트머리는 그건 정말 침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 무조건 막 짓고 있는 서울이나 각종 대도시들의 외곽의 아파트들은 그 운명을 걸을까 봅니다. 이미 미분양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차로밖에 접근 안 되는 곳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롯봉기라든지 미나토쿠 이런 데는 계속 또 올랐어요. 제 느끼는 감각은 도쿄 쪽에서 유학했는데 계속 올랐습니다. 아. 그 참 달라요, 그러니까. 아. 저기 홋카이도에 빈집 많은 거 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늘어나니까 일본 망한다 식으로 말하는 건데 참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아,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도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식의 방송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통계의 오류라 생각해요. 저는. 도쿄 쪽은 그렇게까지 빈집이 많지 않고 그렇구나.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는 마찬가지였는데 집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저 쓰러져가는 폐가를 가지고 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줄 집을 말해야 되는 건데 전 그 의미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집이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아파트만큼 50몇 평짜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10몇 평이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 화장실은 분리돼 있어야죠. 화장실 분리한 데 집 되게 많습니다. 전국 답사하다 보면. 아, 그래요? 답사할 때 안내하다 보면 다들 놀라는데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고. 공동화장실 쓰는데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근데 통계에서는 그런 것도 집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통계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박사님 좀 큰 질문인데 그 보면은 이제 그 급여 생활자분들이 막 돈을 모아서 서울에 네. 뭐 평균적인 그런 주택 가격이 뭐 10억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구매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평균이면 안 되죠. 예. 그 직장인 분들이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이 꼭 집을 뭐 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철학을 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으실지 그 박사님의 철학 같은 걸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달라서 다 책에 꼼꼼히 말씀드려놨습니다만 왜 내가 서울에 살 집이 없냐라고 할 때 서울에 살 집은 아마도 최소한 강남 또는 핵심 지역에 십몇 평 정도의 최소 십몇 평 정도 집을 원하실 텐데 그렇게는 영원히 없을 겁니다. 아. 어느 정도 양보해야죠. 양보하면서 최소한 나는 이런 거 좋으니까 이건 포기 못한다는 거를 뭐 근처에 좋은 카페까지는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예를 들어 산이 보이는 데가 좋겠다. 산이 안 보이는 게 좋겠다. 그 정도 있다 생각해요. 아. 그런 거 개별적인 자신의 취향을 좀 구분하시고 그리고 나는 지하철이 낫다라든지 나는 버스가 좋다라든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차를 포기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저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는 거는 차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의미 없다 생각해요. 우리 역세권은 나빠요. 차 좋아하는 사람한테. 길만 막히고 저는 요즘에 3호선 끄트머리인 대화역 살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다 종점이에요. 늘 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막혀요, 길이. 그래서 자가용 가진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런 걸 구분해 가시면서 섬세하게 나란 사람은 뭘 좋아하는가를 보시고 아. 내 경제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털 수 있다를 보시고
예를 들어 제가 돈이 좀 그래도 좀 있고 몇억 있고 차를 몰고 있고 서울에는 애매하다 그러면은 저는 요즘에 답사하면서 본 게 일산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 사이에 그런 타운하우스들이 많아요. 꽤 저는 그런데 거주하시면은 꽤 행복하게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GTX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을 좋아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강이나 바다 좋아하시고 레저 좋아하시면은 또는 해외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면은 인천공항도 가깝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라는 말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개별적인 문제라. 전 그래서 그게 인문학의 정신인 건데 당신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리고 당시 상황은 어떠냐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하는 분들한테 참 웬 뜬구름 잡는소리냐고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통계로 말하는 게 좀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라 서울 평균 집값 10억이라면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거든요. 너무 단독주택이라든지 구축아파트라는 거는 없는 취급해버리는 거라. 맞네요.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 어느 철도역 주변의 아파트가 바로 옆인데 시세가 2억 차이가 나요. 그거는 뭔가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뭐지? 왜? 그거는 참 정말 예민한 얘기라 책에 적어놨는데 방송을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것들을 현저히 구분하시면서 만약에 나쁜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내가 판단으로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므로 난 2억 낮은 살겠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길 건너가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거기는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또 값이 낮아요. 나는 반드시 신축 아파트고 그거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네. 거기가 예를 들어 강남 순환도로 옆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위치는 좋습니다. 거기 또 신한산 선도 들어오고 좋은데 안양하고 시흥 근처입니다만 각각의 개별성보다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방송에서 말하는 그 핵심 지역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거기 투자하고 지금 갭 가능하고 그건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거기 들어가지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는 게 나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거기에 맞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물론 있잖아요. 물론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쥐어 짜내셔야죠. 짜내야.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최근에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 다녀왔는데 네. 참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에 사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부적합한 곳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 노원도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만 경기도 북부가 거점인 분들은 한데 좋은 곳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어떤 분이 부하 직원분이 거기에 갭 투자를 하셨다고. 근데 거기 한 1, 2억대 하다가 확 뛰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후배분 어떻게 됐을까 하면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거는 양주라는 지역의 특성을 알고 옥정신도시 구조를 이해했다면은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네요. 다들 아무튼 갭 투자하니까 나도 갭 투자해야지. 안 하는 사람 바보. 너 비트코인 왜 안 해 바보. 한국 그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난 현명한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 바보고 그러다 망하면 국가가 책임지라 그러고 저는 별로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아 그러시네요.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좀 무의미한 투자 말고 현명한 투자는 웅달TV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다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특별한 게 보통 그런 곳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방송과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답도 어떻게 보면은 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돈 있으면 강남 가십시오. 네. 세종도 좋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는 세종은 지옥이죠. 지금 금강변 세종시청 주변에 어느 건물은 거의 공실률 100%라고 그런데 참 사람들 세종 뜨니까 장사 잘 되겠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미래도 그랬고 동탄도 그렇죠 요즘에. 네. 아파트 거주자한테도 그럼 그 결국 좋은 거냐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상가가 다 망해가고 공실인데 그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아무튼 근데 이제 세종은 버릴 수 있는 동시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저는 클 겁니다 세종. 아, 인구도 늘고. 다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85만까지 갈 것이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제 감히 예측하건데 현재는 50만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상당부분 대전 유성구하고 연담화가 되면서 공동의 도시로서. 저는 요즘에 딴 데서도 말씀드리지만 결국 세종의 남부지역 도시지역은 대전의 신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서울의 신도시로서 분당이 있었던 것처럼 대전 유성 다음에 신도시로서 세종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아, 출퇴근을 글로 하는 건가요?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대전 청주 부자들이 거기 투자 많이 했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 하나 좀 더 여쭤볼게. 그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전라도 광주. 네, 전라도 광주나 뭐 경상도 대구,
부산 이런 거점 도시들의 미래는 여전히 좀 밝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도시 시장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인구가 줄고 있죠. 그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건데 인구 주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인구가 줄고 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 저는 막을 수 없다 생각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손 놓을 건 아니고 저는 공공기관은 이제는 찬성한 입장이거든요. 국가에 할 일이 있고 민간에 할 일이 있는데 국가에 할 일은 균형 발전이 맞아요. 그러므로 지금 2차 공공에 이전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보내야 된다 생각해요. 뭐가 있어요? 보낼 만한 게? 뭐 각종 연구기관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방부도 아직 서울에 있죠. 그리고 외교부도 서울에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막 법령에도 있고 해서 안 가고 있는데 저는 끝내 가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가야 돼요. 한국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세종 대전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통일을 한국을 그쵸. 염두에 두고 생각하니까 서울이 중심이라는 건데 한국은 예전 조선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이 영토 속에서 중심은 그쪽이에요. 세종 쪽인 거예요.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부산, 대전, 대구, 대전을 빼고 강원도, 대구, 광주 사람들도 서울 2시간 올 거를 1시간이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고향 떠날 요인이 줄어드는 거. 그게 저는 한국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의 할 일.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서울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마 세종이 수도가 됐더라도 서울은 경제 수도로서 기능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방향성의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방향이 잡히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경제 수도로서의 위치를 놓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강남은 영원할 거예요. 네. 심지어 한국이 망해도 영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마 그걸 바꿀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임시행정 수도 세종인 건데 박 대통령이 만들려 말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런 추동력을 가진 정치나 정치 집단은 없죠. 그거를 강압적으로라도 못하는 거군요. 그때는 정말 두 번째로 전쟁했을 경우에는 서울에 이렇게 인구가 많아서 못 싸운다라는 절박감이 있다 보니까 내려보냈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우리가 모두 정치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나 합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남 투자는 현명한 게 맞습니다. 저도 돈 있으면 강남 투자하고 딴 데 살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또 중간에서 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점들도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네. 거기서 자기의 그 그러니까, 개인에 맞게 네. 강남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어제 원희룡 장관께서 미분양 10만도 각오하고 있다. 더 떨어져야 된다. 네. 전 사실은 그 입장이거든요. 결국 분양가보다 내려가는 게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과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분양가를 높게 잡아놓고는 그거보다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이제 투자가들,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강조되고 있어서 내가 살 집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 살아봐서 그렇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집 사는 순간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대체로. 그래요? 네.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뉴욕이나 도쿄 일부 로뽕기 같은 핵심 지역 아니면은 집값은 강가 생각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살기도 좋으면서 집값도 올라야 된다고 말하는 건 욕심이죠. 솔직히. 그렇구나. 아예 전제 자체가 다르네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 그 다음 책은 언제 나오세요? 이제 여름쯤부터 지금은 열심히 답사 다니고 있고 임장과 답사. 여름쯤부터 글 열심히 써서 늦여름쯤에 출판 넘기면은 아마 겨울에서 봄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가제는 정해졌어요.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네. 네. 그때도 한번 또 그 네. 전에도 조주시고 또 그때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박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제 봄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방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현장은 여름입니다. 꼭 양산 챙기시고 물 챙기시고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서 다니십시오. 특히 남자분들이 임장하실 때 부끄럽다고 양산 안 쓰시고 막 땡볕에 걸어 다니시는데 그러면 건강 상합니다. 반드시 양산. 꼭 UV 차단되는 네. 초경량 양산 사셔서 열심히 현장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 현장을 답사하면 네. 뭘 얻을 수 있어요? 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책에 마지막에 잘 적어놨습니다만 네.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번 제 책의 힘은 그겁니다. 현장을 보면 뭘 얻을 수 있나 하고 어떤 부분이 빠지는가, 일반적인 담론에서 빠지는가, 부동산 담론에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혹시 이것만은 뭐,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현장 답사할 때. 꼭,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시간 내셔서, 평일 출퇴근 시간에 가보십시오. 공장들이나 군부대들은
또 주말은 쉽니다. 그러면 매연이라든지 전투기 통원 같은 게 주말은 안 들려요. 안 맡아지고. 아, 평일에 가야 돼. 그리고 길도 일요일에 잘 뚫려요. 여러분 차로 쓱 가시죠.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직장인일 경우에 주말에 임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밤이라든지. 그쵸. 그러고 나서 갔는데 평일 되고 나니까 너무 시끄러워 길 막히고 매연 들어오고 그걸 느끼시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자기 원하는 지역은 평일 근무 시간에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걸 느끼십니다. 그리고 차로 가시는 거하고 버스로 가시는 걸 다 해보시면 좋고 어. 한 번은 버스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최근에 저는 경기도 광주 갔다고 느꼈는데 아파트 단지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이에 사이사이 공장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차로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아. 버스로 가보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살 것이 아파트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냥 피부에 와닿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뻥을 뻥튀기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뭐 딴 부동산 채널에서 본 건데 이름은 용인인데 사실상 광주인 딱 붙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개발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낙하산 뷰를 볼 수 있다고. 거기 군부대 어. 낙하산 훈련하는 데 옆에 있어가지고. 어. 공동묘지 옆으로 낙하산이면 떨어지는 게 아, 보인다고. 어딘지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가보고 지도만 보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책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지도 보실 때 흔히 여러분 티맵 같은 거 보면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색으로 칠해 있고. 그거 말고 위성사진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책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시라고. 그러면 가장 잘 보이는 게 송전탑이 잘 보여요. 와. 그 찍혀 있습니다. 송전탑이 보여요. 모르시고 그냥 그림 지도만 보시다가 가셔가지고 왜 탑 저기 있냐 말씀하시고 또는 이렇게 뭐 몇천 세대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정부가 알아서 빼주지 않을까 송전탑 그런 거 없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보시고 지도도 유성사진도 보시고 인장도 하면서 알아서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업체들이나 시청이나 도청은 그런 거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 예. 그 인문학의 그런 되게 폭넓은 그런 사람과 부동산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현장 답사까지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그런 디테일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유익했던 시간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의 저자이신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